경기도 연천의 핏물하천,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된 돼지 사체의 침출 수가 임진강 지류를 따라 주변 농경지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연천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한 외모일지에서 피가 섞인 침출수가 마을 하천으로 흘러들어 논란이 된그 지역입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마을 상황은 어떤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돼지 핏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상수도 오염 우려까지 제기됐던 연천. 최근엔 많은 비까지 내렸는데요. 비가 온뒤별 문제는 안 생겼는지 다시 연천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한 마을. 그러나 주변 농경지를 살펴보니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밭으로 농업 용수를 끌어오는 호수에 침출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피비린내가요. 돼지 피비린내. 하천 상류 쪽도 확인해 봤습니다. 매몰지 바로 밑에 있는 인근 농지입니다. 농지 옆에 농수로에는 하천에서 봤었던 것과 유사한 부유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임진강 지류에만 침출수가 흘러나온 줄 알았지만 여기서 퍼진 침출수가 주변 농경지까지 오염시킨 겁니다. 그걸 막았어야지. 그렇게 다 터트려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뭐 대책을 세우니 뭐 아니 뭔 대책을 세울 건데 이미 다 흘러들어갔는데 무슨 없는 얘기지. 식수와 생활 용수도 불안합니다. 상수도를 아예 막아놓은 주민도 있습니다. 물을 안 쓰니까 막아놨는데 먹는 거는 지금부터 안 먹어요. 다 사먹거나 약을 떠먹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파주와 연천, 김포, 강화까지 확산됐습니다. 3만 8천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인천시 강화군. 얼마 전까지 1,400여 마리의 돼지가 있던 농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농장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가축 매몰은 선정 기준에 따라 농장 주인의 농장 또는 본인 소유의 땅에 묻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천, 민가, 지하수, 관정 등 주요 지점과 일정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한 농장주는 자기 집 바로 앞에 돼지 천여 마리를 묻었습니다. 땅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묻어야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한 3, 4일은 뭐 그냥 냄새가 나서 애들이 김포에 사는데 그럼 그저 집에 와서 그냥 자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 집안 곳곳에 탈취제를 뿌립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역해가지고 이거라도 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막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어서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이거를. 농장 주인의 땅이 제한돼 있고 정확한 규정 없이 거주 지역에 인접해선 안 된다는 애매한 기준만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매몰지가 민가들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나가는 거 조금 절제해요. 저 밑에 집은 안 가잖아, 안 가잖아. 냄새가 나버려가지고 아침 냄새가 나니까 처음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잠도 못 자고 헛구이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악취 민원이 빗발치자 군청이 비닐을 덮었지만 냄새를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얘만 촉가치까 냄새 쿨쿨 나지. 집사람이 이걸 다 팔고 여기 떠나자고. 집사람도 그 소리 액정되면 얼마나 냄새 고통을 받았습니까? 농장 주인 역시 매몰지 바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9년 전 구제역대도 돼지를 무더기로 묻었습니다. 당시엔 농장에 묻었고 이번엔 집 앞에 묻은 겁니다. 자기 땅에 묻어야 되니까 그냥 묻은 거죠. 냄새가 좀 고약하거든요. 저도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죄송해요. 피자이면서 가해자니까요. 민원이 있거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노식 건의를 해가지고 랜덤 방식으로 발굴해서 소멸하는 걸로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군청이 대책을 고민하곤 있지만 올해 안에 실행하기는 어려운 상황. 피해자면서 가해자라는 농장 주인의 말. 이들을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로 만든 원인이 돼지 열병뿐일까요?
대규모 매몰지를 미리 마련하고 악취와 침출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꼼꼼한 준비가 과연 불가능한 걸까요?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